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서버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서버 보안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정부의 한 출연 연구기관 서버에서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 발견이 됐다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개발용 서버에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악성 코드가 심어졌습니다. 사용자 몰래 컴퓨터를 가상화폐 채굴에 이용하는 것을 크립토 재킹이라고 합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4일 자체 보안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무단 설치가 일어난 것을 인지하고 과기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된 걸까요? 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기관 내 서버를 유지 보수하는 용어업체 직원이 1년 전쯤 작업 도중 몰래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27일 조사관을 연구원에 파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시설을 관리하던 직원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버 보안에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기부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과기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28일부터 다른 산하기관 63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업체가 다른 과기부 산하기관 서버 유지 보수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